있어요. 아마 우리 집은 참석의 마지막 서울 마지막 참석 같아. 세월이 흐르며 우리 주변의 풍경은 하나둘 변해만 갔고 그 변화의 시간 속에서 함께 공존해 오던 생명들도 하나둘 곁에서 사라져간 지 오래다. 놀 데도 없어. 먹을 데도 없어. 집은 개량을 해가지고 애들이 잘 데가 없어 겨울이 돼요. 이것처럼 추위를 막아줄 처마와 세금 같은 손길이 없다면 녀석들은 정말 곧 사라질 수도 있다. 몇 년 동안 참새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참새들이 오는 거예요. 예전처럼 참새들이 사람 곁에 머물길 바란다는 어르신들. 들깨 있어요? 그러시고요. 할아버지가 들깨와 해바라기 씨를 잔뜩 구입하신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새 모이용으로 이게 겨울철엔 참 좋대요. 아, 그럼 뭐예요? 이거 뭐야? 겨 참새 겨울밥. 겨울을 맞아 참새들을 위한 월동 준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겨울은 참새들에게도 매섭기는 마찬가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이 모습 그대로 녀석들의 겨울을 챙겨줄 수 있기를, 그것이 세 분의 작은 바람이라고 했다. 참새가 거기 왔으면 좋겠으니까 어때요? 아유, 와야지. 안 오면 안 돼. 외로워서 안 돼.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옛 풍경을 간직한 서울의 한 동네엔 낡은 기와 지붕 위에 올라 반갑게 지저귀는 귀여운 참새들이 있습니다. 도시엔 아스팔트 길이 늘어가고 하루하루 겨울은 또 깊어가겠지만 적어도 이곳 참새들에게만은 올 겨울이 봄처럼 따스하지 않을까요? 와우, 안녕하세요, 동물농장 시청자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해서 제보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평화롭게 자라야 할 우리들. 늘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요. 어디선가 낯선 침입자가 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못된 침입자를 제발 잡아주세요. 아기 고양이들의 애타는 집을 벗고 달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공장. 아, 요즘 우리 그 창고에 희한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요. 공장 창고에 희한한 녀석이 있다? 눈에 띈 것은? 아우, 예뻐, 귀여운 고양이들. 동네를 떠나던 길고양이가 한 달 전 이곳에 들어와 새끼를 낳았다고. 그런데 녀석들 올망절망 귀엽긴 해도 별로 특이해 보이진 않는데. 이건 그냥 고양이잖아요. 아, 여기 좀 있으면은 그 희한한 놈이 나타나요. 한창 엄마 젖 먹느라 여념이 없는 귀여운 아가들. 그런데 이 고요를 깨는 외마디 울음소리.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커다란 덩치의 수상한 고양이. 성큼성큼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구석을 서성이며 새끼 고양이들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벼란간 아기들이 있는 상자 속으로 쏙 뛰어드는 녀석. 그런데 어미가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아빠? 아, 이 아기 고양이들의 아빠였구나. 괜히 수상한 녀석으로 오해해서 미안 하려던 차. 아빠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어째 하는 행동이 점점. 설마 지금 너 아기들 젖을 훔쳐먹는 거니? 딱 걸렸어. 아이고, 이젠 아주 대놓고 젖을 빠는 게 아빠 고양이가 아닌 게 확실해졌다. 새끼 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보니까 큰 놈이 와서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놀랬죠, 저는. 이게 조그만 게 빨아야 되는데 큰 게 빨고 있으니까, 뭐 어디보다 더 큰 게 빨고 있으니까. 벌써 한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출몰. 어미 고양이의 젖을 훔쳐먹고 있는 정체불명의 뻔뻔한 젖도둑. 누가 이 아줌마 좀 말려줘요. 새끼들은 낯선 침입자로부터 매일 젖을 지키려다 보니 이젠 저희들끼리 머리채까지 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뭐
자랄 것 같아요. 다 아픈 어른한테 엄마 젖을 빼앗기다니. 그쵸. 모든 상황이.